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코어 모듈 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연습입니다. A6죠. 번호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contract.openac.ai 하면 여기 들어오게 돼요. 제주 AI 교육도시에서 매절 개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쭉 설명드릴 텐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 컨트랙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리움이나 그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르는데 이스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용 언어도 따로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그죠? in op There is no입니다. There is no more special language or tool for smart contract SC. 그냥 OP 자체가 OpenAC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이 펑션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펑션 itself라고 할게요. Itself is a contract. 펑션 그 자체, 그 OpenAC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그 10만 개 정도의 펑션들이 되겠죠. 10만 개의 펑션들 자체가 각각이 다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로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OpenAC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코드를 여기에서 다 기술합니다. How it works, show me the code, white paper team 되어 있는데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신뢰죠.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어떤 트러스트냐니까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계약은 무조건 하고 이행된다는 겁니다. 계약 불이행이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서면, 문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을 쓰니까 All 어쩌다 보니 영어로 좀 쓰게 됐네요. All promise라고 할까요? Promise is all agreements. Shall be written in a in forms. Form이죠. Form인데 이 form들이 어떤 form이냐 하는 거잖아요. 이 form들 혹은 or document들입니다. Document들이 어떤 document들이냐 하는 건데 이 document들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function들입니다. OpenAC 플랫폼의 function들이에요. 그리고 이 form과 document는 다 데이터죠. 일종의 데이터하고 이건 다 OpenAC로 처리가 됩니다. 해시 by OpenAC and inserted라고 할까요? inserted into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웨어. 그래서 한번 맺어진 약속 한번 문서화된 것들 그죠? 일단 문서화되고 나면은 그것은 결코 위조될 수도 없고 변조될 수도 없고 수정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스페이스 웹이니까 그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어떤 동작, 어떤 프로세스가 이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펑션이죠, 그죠? 펑션과 이 다큐 데이터들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is a 상호작용 인터액션이라고 할까요? 인터액션 between 데이터나 다큐멘트입니다. 이 다큐멘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큐멘트와 좀 달라요. 이 다큐멘트는 또 다큐멘트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And 뭐죠? 펑션이죠. 펑션. 그렇죠. 요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How it works와 그리고 코드 실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